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LG 화학에 지금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기회를 줄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정리해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연불리가 했어요. 분명히 연말에 LG 화학 한번 랠리가 오면 그때 팔면 된다라고 제 1년 내내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연말 LG 화학을 털수 있는 그런 랠리는 안 오고 오히려 이제 연말에 폭락이 시작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패닉이 온 거죠. 종토방 들어가면 이제 분위기를 좀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배터리 불났네, 껍데기는 버려, 뭐 아직 급할 건 없네, 60만 원 뚫리면 50위까지 열어야 되고, 뭐 지금 LG 엔솔 상장, LG 화학 정정가 9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근거 없는 난장판이 된 거죠. 개미들이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LG 화학에 몰려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또 알아가지고 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종토방에 아주 주둔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냥 쭉쭉 떨어집니다. 이쯤에서 팔았으면 됐을까? 이쯤에서, 예, 팔지 못한 사람들은 이대로 흘러내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거죠. 이제 두 가지로 의견이 갈라지죠. 올라갈 것이다, 혹은 내려갈 것이다겠죠. 이 새끼들 말이 얼마나 거지같이 거짓말을 해놨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밸류에이션 했습니다. 14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화학의 가치만 14조, 정보통소재 11조, 생명과학도 여기 쳐졌어요. 2조, 에너지솔루션 55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 가치는 115조야. 지분율은 80%야. 지주사할인 40%를 적용해서 어떻게 한 건지 아십니까? 115에다가 곱하기 0.8 곱하기 0.6 55조. 지분가치 55조예요. 제가 그냥 깨볼까요, 이 논리를? 야, 그럼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지금 20조야. 19조야. 68% 가지고 있어. 지분가치만 13조야. 근데 왜 SK케미칼은 2.6조냐? 또 한번 얘기해봐. 너 시장은 병신이냐? 얘네는 특별 케이스야? 달라? 다른 거는 그럼 어떡할래? 너 한번 얘기해봐. 자, 삼성물산에 임마, LG보다 더 좋은 기업이야, 이 새끼야. 거짓말하지 마. 삼성물산이 22조야. 근데 지분가치만 48조 가지고 있어. 쌈바 25조, 삼성전자 23조. 근데 왜 22조냐? 우리나라 최고의 영업권입니다. 생명회사 하면 삼성생명이 압도적입니다. 한 시장의 한 70%, 60% 지배하고 있는 게 삼성생명입니다. 야, 그런 영업권, 자산, 자본 이런 거 그게 14조 안 하겠니? 근데 거기다 플러스 삼성전자 지분 40조 가지고 있다니까. 근데 왜 14조밖에 안 하냐? 너 한번 설명해봐. 야, 미래에셋 설명해봐. 이게 55조 말이 됩니까? 안 된다고요. 개미눈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보면 구조가 왜 이렇게 속이고 아직도 안 고치잖아요. 이 새끼들 봐요. 적정 주가 봐요. 여기 봐요. 120만 원이야. 100만 원 이상이 수두룩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 얘기냐? 증권사를 믿을래 안 믿을래요? 믿지 말라 얘기야. 증권사 믿을 정도면 주식 투자 하지 마시는 게 나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가치가 100조 원 이상이에요. 사실. 근데 지분 81%잖아요. 81조 가치인데, 제가 진짜 보수적으로 반토막 낼게요. 40조. 50% 할인하면. 지주사 보통 30% 할인 들어가는데, 그냥 40%라고 할게요. 50%. 그건 진짜 보수적인가요? 40조. 여기에 플러스 석유화학 아무리 못 줘도 10조는 줘야 돼요. 여기에 첨단 소재, 2차전지 소재 사업 하잖아요. 5조는 줘야죠. 55조. 그냥 이건 이제 가장 안 좋게 줬을 때가 55조 원이면 70만 원 후반 정도 나와요. 지금 64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수급이 눌러요. 다음 달 상장 이슈로 수급상 피해. 이걸 팔아야 되니까 팔고 갈아타는 거죠. 주가 올라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으니까. 아무리 수급이 나빠도 기업의 가치는 무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자꾸 빠지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보유를 하시는 게 저는 여전히 맞다. 그 말씀 계속 드려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기적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장기로는 매수게요. 이건 저는 전혀 변함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빠진 거니까. 부정적인 시각 측에서는 이제 강력한 근거가 다른 기업들이 물적 분할을 시켜서
자회사를 내보냈을 때, 상장을 시켜서 내보냈을 때 그 회사들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것을 이분은 숫자로 증명을 했습니다.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를 내보내자마자 급락을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시총, 그러니까 19조 중에 68%, 즉 13조가 SK케미칼인데 SK케미칼은 2.6조다.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럼 할인율이 92%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중복 상장의 그 허무함, 중복 상장의 의미 없음을 이제 날카롭게 짚어주시는 거죠. LG화학도 마찬가지죠. 연분리가 뭐 LG에너지솔루션이 100조가 되면 그 반만 반영돼도 뭐 얼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연분리의 말과 동의는 잘 안 돼요. 솔직히. 왜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걸 가져와가지고 내 걸로 친다라고 하는 게 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거에 기대기에는 지금 비교 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장 이슈가 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뉴스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제 이미 예전부터 뉴스로 나왔었고 이제 도래가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떨어지는 이 상황이 2차전지 전체가 부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상장 이슈가 전혀 없는 삼성 SDI도 이게 오늘 스크린캡처 한 거거든요. 삼성 SDI도 역시 모양이 똑같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계획이 전혀 없죠. 삼성 SDI는 그냥 그 자체로 배터리 회사니까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닌가. 이 회사 때문이죠. 테슬라. 테슬라가 이제 이게 11월부터 12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치 그래프를 보면은 하향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금 배터리에 반영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LG화학의 이 폭락은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상관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내년 1월 28일 그때쯤 되면 이제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할 텐데 그때가 되어봐야지 LG화학이 진짜로 에너지솔루션의 그 지분 가치와 연결해가지고 악재인지를 그때 들여다봐야 되는 것 같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LG화학이 좀 엔솔 상장 이슈랑 겹쳐가지고 조금 더 불안감을 주는 건 사실이죠. 우리한테. 근데 이제 2차전지가 좋아질 때 그때도 같이 오르는지 아니면은 LG화학만 왕따가 되는지를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력 사업 그 이후에 상장 이후에 LG화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LG화학 세계 최대 배터리 소재 회사 겨냥 LG화학 세계 최대 배터리 소재 회사 겨냥 대규모 인력 채용 나서 올해 이제 3분기 때 나온 뉴스인데 어쨌든 배터리 IT 소재 시장 선두 목적 이게 지금 LG화학이 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의 장기 투자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 그림을 보고 가는 겁니다. 지금 LG화학이 우리가 이제 미래로 바라봐야 될 거는 석유화학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것 정도만 해도 된다. 그다음에 소재만 약간 고급화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종의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장에 공급하는 최종 전장 모듈은 LG전자와 마그나 합작법인에서 담당을 하고 그런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이 만들면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을 LG화학이 담당한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LG화학 한 회사로 있었을 때 이 자금을 다 조달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서 온갖 욕을 먹으면서 일단 물적 분할해서 분리상장을 택한 거고요. 그래서 LG화학의 분류로 다시 질문으로 되돌아오면 LG화학의 향후 성장성은 결국 뭐 도전제가 됐든 뭐 CNT 도전제가 됐든 아니면 지금 뭐 양극할 물질의 전구체 같은 것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와 협력해서 얼마만큼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향후 성장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보이고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다. 최소한 2, 3년 정도는 두고 봐야 전반적인 어떤 공급망의 재편, 그다음에 중국의 비중 축소 이런 것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가 반도체를 하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밸류체인들을 스스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한 모델로 갈 것이다. 그렇게
배제화해야 이익률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LG화학도 뭐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모든 성장이 다가고 LG화학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그런 논리에서 또 벗어나게 되겠죠. 그래. 배터리 소재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거는 뭐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첨보, 후성 이런 회사들이 하고 있는 소재 사업에 뛰어들어 국내를 먹는 거를 넘어서 세계를 석권하겠다. 그게 불가능하지 않죠, 전혀. 왜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 세계 1위 2차 전지 회사인데 거기다 납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로 소재 쪽을 접수하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LG 전자에서는 전기차 완성차를 만들게 되는 거고 뭐 애플과 합작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마그나를 인수했고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그 인프라는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서 그 인테리어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배터리 완성 팩 그리고 LG 화학에서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전기차의 풀 라인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성을 하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세계 1위니까 수주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에 그 지분 70%에서 80%를 어차피 LG 화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2차 전지의 회사로서 강력할 것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분사에 따른 빈자리는 배터리 소재 사업으로 낙점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시장이 올해 39조 원에서 2026년 100조 원 규모로 급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LG화학은 전지 소재 부분에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올해 12월 구미공장 착공을 통해 양극재 생산 능력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또 양극재의 재료인 메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합작법인 설립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 그 배터리 소재의 파이가 얼마나 큰지가 중요하겠죠. 이제까지 실적과 실적 전망이거든요. 거기서 첨단 소재 쪽과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이쪽을 확대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2019년, 20년, 21년 이게 연 단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 소재가 바로 배터리 소재의 사업부예요. 그럼 이제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상장 뒤에 나가는 거죠. 물론 80% 갖고 있지만 첨단 소재 보면 성장폭이 상당합니다. 이제 이게 바로 LG 화학의 전지 소재 매출액 추이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이에요. 이 매출이 이렇게 1.7조라고 한다면 5년 뒤에는 8조 원이 되어 있다는 게 매출액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세가 어마어마한 거죠. 캐소드 메터리얼, 캐소드 메터리얼이 양극재죠. 그 중에서 이제 양극재 이야기인데 이제 계속 공장, 뭐 청주 공장, 청주 공장 2, 청주 팩토리 3, 뭐 청주 공장 4, 청주에만 공장 4개를 지었고 이제 구미에도 올해 착공이 됐고 그리고 추후에도 계속 미국에도 지금 공장 예정이 되어 있고 유럽에도 공장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계속 공장을 지을 거라는 그런 이제 계획인데 이것도 굉장히 유의미한 것 같고. 먼저 양극재입니다. 저희 양극재가 LG화학에서 사업을 한 지는 가장 오래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에 그 청주, 지금의 청주에 1공장이 지금 세워졌고요. 2015년에 2공장, 현재 3공장, 현재 1공장까지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 올해 말이 되면 올해 말 내년 초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시는 것 같이 4공장이 3공장 옆에 완공이 될 겁니다. 현재 저희 연간 양극재 캐파는 현재 기준 현재 SH로 말씀드리면 한 4만 톤에서 6만 톤 정도 사이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6만 톤 이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정도 규모의 그 양극재 생산 캐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익산 쪽에 저희 전구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전체 그 전 단계인 전구체 공장도 저희가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중국에 있는 취저우에서의 전구체 공장, 우시에서의 양극재 공장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이따 질문이 나오실 것 같은데 미국이나 EU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컨시더레이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셀 쪽에 대한 머트리얼은 양극재랑 음극재와 같은 또 세퍼레이터랑 전해액 같은 4대 소재 외에도
또 분산재라든가 또 바인더라든가 도전재라든가 여러 가지 셀 머티리얼들이 있고요. 셀 자체를 구성했을 때도 보시는 것 같은 셀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보호 재료들, 그다음에 그 셀이 구성돼서 또 만들어지는 모듈이 구성되고 있는 팩이나 배터리 시스템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소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셀 쪽의 머티리얼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양극재 사업과 세퍼레이터,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전지 쪽에 대한 사업과 굉장히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이런 소재들을 개발할 때 중요한 거는 소재 자체의 물성이나 소재 자체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셀에 대한 특성, 그리고 셀에 대한 성능, 이런 것들의 구형과 소재와의 성능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LG화학에서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LG화학은 셀 쪽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저희 LG화학에서는 저 아톰 레벨에서부터 전국 레벨까지 커버할 수 있는 소재와 그 관련된 기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저는 이 재료가 없었으면은 그냥 LG화학 다 내다 팔았을 겁니다. 당장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모멘텀 때문에 악재로 좀 무너져 내린다 해도 길게 봤을 때는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판 거죠, 저는. 종합 전지 소재 업체, 프리미엄 필요. LG화학의 전지 소재 부문 매출액은 올해 1.7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으로 약 4.7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아까 그래프로 봤죠. 그 전방 전기차 배터리의 고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인 양극재 생산 능력을 증가하고 있고 분리막 및 기타 전지 소재의 시장 침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사는 도전재로 사용량이 커지고 있는 CNT, 탄소 나노튜브도 지속적인 증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금 더 읽어드리면 LG화학 전지 소재 부분의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약 2천억 원에 불과하였던 동사의 전지 소재 부문 매출액은 올해 약 1.7조 원으로 지난 5년 동안 평균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까지 6조 원 수준의 공격적인 투자 집행이 발생할 전망이고 현재 6만 톤 수준의 양극재 생산 능력이 국내 해외 증설로 2026년에는 28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LG전자 사업 인수 및 토레이의 합작을 통하여 분리막 사업이 조단위 규모로 커질 예상이고 방, 열 접착제, BAS, 음극 바인더, 양극 분산재, 전해액 첨가제 등 기타 전지 소재 및 셀 모듈 팩 소재의 실적 추가가 전망되기 때문이다. 전지 소재 부문 매출 비중은 2026년 70%에 육박할 전망이다. CNT 시장, 탄소 나노 튜브 시장 2024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 전망. 이게 가장 최근에 키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LG화학의 사업과 관련해서 LG엔솔 상장 이야기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내년에 다음 달이면 상장인데 배터리 소재, 그러니까 양극재, 분리막 이 사업의 사이즈가 얼마나 큰가, 진짜 엔솔보다 더 커질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성장세만큼만 저 정도로 한계가 있는 것인가. 근데 엔솔보다 더 큰 성장성이 기대되어야지 투자자로서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옛날 뉴스인데 이제 LG화학의 이제 지금 가는 길이 잘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LG전자 분리막 가공 사업도 인수. 그러니까 분리막이 LG전자에서 LG화학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이 빠져나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리막 사업도 인수를 한 거예요. LG전자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담당하겠다. 이 모든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들은 LG화학에서 담당을 하겠다. 그리고 LG화학 배터리 소재도 글로벌 1위 노린다. 전구체 양극재 생산 본격 시작. 배터리 제조 수직 계열화 강화. 원료, 탄소 나노튜브 매출 급증, 5년 뒤에 소재 매출 4조 원 기대. 네, 이렇게 해서 LG화학의 배터리 소재로 눈을 돌릴 때다. LG화학을 장기 투자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